안녕하세요. YC 웰티 부동산 맛동산 먹고 즐거운 마이클리입니다. 토론토 최고급 커뮤니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촌 사우스 포레스트 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영앤 에글링턴 토론토 미드타운과 그렇게 멀진 않지만 완전히 다른 분위기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최고급 학군에 갖춘 부촌입니다. 이 포레스트 힐 커뮤니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파티세리 카페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알려드릴게요. 네, Fleur de Jour이라는 프렌치 파티세리입니다. 로컬들에게만 알려지는 숨겨진 맛집 중 하나이죠. 심지어 간판도 없어요. 부부가 운영하는 곳인데 남편분께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제과 및 제빵 학교인 L'École de Boulangerie et de Pâtisserie de Paris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네요. 다른 곳에서 보실 수 없는 다양하고 신선한 베이크굿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크로와상트나 케이크들도 당연히 있고 정말로 맛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맨 처음에 갔었을 때는 이른 낮이었는데도 완전히 매진된 상태였어요. 자, 이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를 즐기면서 왜 여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사우스 포레스트 힐은 평화로운 공원들과 여러 트레일들로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강아지 어플리시 에리아와 테니스 코트들, 스케이팅 링크, 야구장도 있는 휴식의 천국입니다. 토론토에서 한두 시간 운전해서 여행 나가야 느낄 수 있는 그런 애머스피어를 도시 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많은 한국분들께서 잘 모르시기에 저만 즐기기 아까워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걸어서 5분 내로 다양한 사이즈의 공원들만 10개나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시레벨 파크 레비는 2분 걸음 거리에 16km나 되는 워킹, 러닝, 바이크 트레일도 있습니다. 트레일만이 아니라 애완견들을 사랑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오프리시 에리아도 4군데나 있고요. 깨끗하고 메인테인이 너무 잘 되어 있으며 애완견들도 대부분 훈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테니스 코트만 14개, 야외 스케이팅 링크, 그리고 보기 힘든 크리켓 필드까지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Fleur de Jour처럼 한인 사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세인트 클레어 웨스트 커뮤니티만의 매력적인 맛집들, 카페들과 샵들입니다. 몇 군데만 추천드리자면 토론토에서 최고의 젤라토와 그라니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Futura Granita인 젤라토입니다. 매우 유니크한 인테리어, 아이스크림의 디자인과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가지고 있는 Dutch Dreams 아이스크림, 그리고 전에 제가 영앤 에글링턴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디말로 커피와 쇼콜릿 봄본으로 유명한 쇼콜릿 더 캣, 이렇게 세 군데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레스토랑을 추천드린다면 제가 이 비디오 끝에 식사를 보여드릴 FK 레스토랑, 예전에는 다운타운의 프랭스 키친으로 유명하게 알려졌던 레스토랑이죠. 그리고 깔끔한 파스텔 핑크 데코와 메디테리안 파운데이션의 글로벌 쿠킹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야외 페테오를 가지고 있는 아비브 이미그랑 키친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통입니다. 만약 여기에 오기가 힘들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추천드리기 힘들겠죠. 하지만 여기는 싱클레어 서브웨이 스테이션에서 스트리트카로 9분 만에 로블라 빌딩 안에 있는 싱클레어 스트리트카 스테이션에 도착하실 수 있고, 만약에 시달벨 공원과 트레일로 곧바로 가시고 싶으시다면 그 스테이션에서 실내로 연결된 통로를 따라 공원 입구로 곧바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 관광지인 카살로마도 15분 내로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매우 아름다운 즐거운 산책을 즐길 수 있겠죠. 혹시나 여성분 혼자서 거주하셔야 한다고 해도 이 커뮤니티는 토론토 최고급 학군을 갖춘 부촌이기에 100% 세이프하고 메인테인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부촌이냐면 평균 하우스홀드 인컴이 약 70만불 캐니디언 달러이며 캐나다의 제일 큰 통신사인 로저스의 프레지던트, 머비시 티더의 데이비드 머비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빌더 맨키스 가족, 토론토 스타 신문회사 주인, 포시즌스 호텔 파운더 등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거주하시기에 정말로 잘 관리되어 있고 세이프합니다. 꼭 네월스가 높으신 분들이 거주하신다고 세이프하다는 게 아니라 학군에서도 공립학교 Forest Hill Junior and Senior, West Preparatory Junior, North Preparatory, Forest Hill College Institute, 최고 상위 사립학교 Upper Canada College and Bishop Sean School 등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탑클래스 학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 위에 말씀드린 가정들의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곳이라면 세이프티를 얼마나 신중하고 까다롭게 여길지 짐작이 가시겠죠? 네, 지금 바로 여기 뒤에가 사우스 포레스트 힐의 뒷면인데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유는 바로 이 담 이쪽에 그 올라오는 램프가 생겨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삥 돌아올 필요 없고 바로 콘도에서부터 여기 램프를 타고 올라오셔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TTC 입구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보시다시피 고급 저택들이 많고 멀티플렉스 아파트들은 전부 다 유닛 몇 개만 들어가는 구조의 건물이거나 너무나도 오래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콘도가 허가가 나서 분양일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이름을 딴 사우스 포레스트 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빌더는 작년에 다운타운 토론토에서 유명한 퀸 센트럴을 분양한 패럴렉스 빌더입니다. 20층과 21층 건물이 포디엄으로 연결될 것이며 총474 유닛일 걸로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로커들만 아는 시델베어 공원 TTC 입구까지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인 63 몽클레어 에비뉴인 완벽한 로케이션으로 거주 목적이시던 투자 목적이시던 너무나도 좋은 30년 만의 찬스입니다. 자, 긴 하루를 마무리하러 아까 말씀드렸던 유명한 FK 레스토랑으로 왔습니다. FK 레스토랑은 2010년, 2017년 사이에 프랭스 키친이라는 이름으로 다운타운에 있었고, 포 시즌스나 AGO 같은 유명한 레스토랑을 경쟁 상대로도 캐나다스 그레이트 키친 파리라는 챔피언십에서 은메달을 땄던 맛집입니다. 2017년 이후로 이 사우스 포레스트 힐의 커뮤니티로 새로 열어 로컬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저희는 에페타이저로 Grilled Peaches with Fiori Stracchino, Persian Cucumber, Heirloom Tomato, Vinco도 그리고 Onion Rings with Kimchi Ketchup을 시켰고 메인으로는 Fava Bena Fagottini with Summer Truffle, Parmesan Twili, Sage Brown Butter Sauce, Bouillabaisse with Lobster Shrimp Mussel Clams, Charred Corn Bisque, Sable Fish with Salty Nettles, Black Garlic, Confit Son Choc, Saffron Aioli를 시켰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나도 맛있었고 저와 같이 와주신 한 분은 다운타운의 큰 레스토랑의 셰프이신데 매우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소스 이렇게 잘 만들어? 소스 진짜 특히나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세이버피쉬를 드셔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감탄하실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맛있었고 서비스와 에머스피어도 완벽했으므로 여러분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특히나 데이트로 매우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사우스 포레스트 힐. 여러 디벨로퍼들이 노력해왔던 용도 변경과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정말 땅값이나 위치나 새 콘도 분양이 힘든 커뮤니티에 들어오는 프로젝트인 만큼 벌써부터 관심 열기가 뜨겁습니다. 사우스 포레스트 힐, 오늘 YC 리얼티 맛동산과 둘러본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